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나이다. 오신 지가 2015년 세계는 갈릴리 빛으로 비쳤지만 택한 자만 나와서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불택자들은 예수님이 걸려서 대적하다가 지옥에 가게 되었나이다.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너무도 많이 말씀 분량이 많고 이 기록한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절대로 새 시대에 갈수 없고 아담같이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 기독교는 흑암에 빠져서 반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나이다. 이 흑암 시대를 뚫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어떤 철장건세 사도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의 증인 권세로 흑암을 뚫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주님이 그 공중 오실 때에 증거 마친 자만 올라가고 증거를 하지 못한 사람은 이방에 붙여 큰 환난에 빠지게 되겠나이다. 주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하셨으니 다시 오실 때도 성전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에 계시록의 뜻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계시록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소유가 하나님이 몸이 없으니까 심판을 못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 책을 넘겨준 것이 5장이고요. 1장의 내용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올때 초대교회가 되라고. 재림주와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 앞에 간판에 재림은 애굽땅 중앙재단에서 보여요. 재림과 애굽땅 중앙재단. 이것이 계시록의 제목이에요. 이사야 19장이죠. 그 계시란 것은요. 원어는 아포칼립시스인데 딱 동해진 거예요. 누구도 손못 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열었어요. 그 계시 10개자 보이시자. 함으로는 10개자입니다. 연다. 이 공한 걸 연다. 시대는 보여준다, 보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조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율법을 주었어요. 범죄 타락한 아담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해보니까 너무 율법이 엄하고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혜택이 있다. 3대 절기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에서 시범을 했습니다.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은 솔로몬이가 크게 타락이 됐어요. 마치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갔듯이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유월절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할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예수 족보가 나가요. 그 족보가 문제입니다. 족보가 다르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 구약에 루시라는 여자겠지요. 그 사람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땅에. 근데 우리 결혼했어요. 이방 여자도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나오미 집에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소망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 내가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왔더니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으니 가야 되겠다 고국으로. 그래서 며느리 둘 놓고 가랍니다. 내 몸에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너희들 나한테 시집가 살아라. 근데 룻은 절대로 못 간다는 거죠. 그래 따라왔어요. 그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룻이가요. 그래서 이방 여자가 룻이랑 이렇게 책에 써 있었어요.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 누시 그 믿음 우리 받아야 본받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야, 그 우리 친족 중에 보화산 사람 있지? 그 사람 보리 타작할 때 가만히 밤에 숨어 있다가 새벽에 사람 웃을 때 연애 걸어. 그럼 아들 놓으면은 내 아들 되잖아. 이렇게 시켜서 시어머니가 있어서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자기 며느리를 어떻게 이상한 자기 친척 남자한테 연애 걸어 시집 보냅니까? 시어머니가 안 되잖아요. 말 못해요. 할말 없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인간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 지식으로 성경 보면 다 걸려넘어져요. 그래서 눈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생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서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청년들을 정탁구를 잘 대접하고 봉사하고 숨겨주고 살려주니 예수의 족보의 할머니가 됐다고요.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방도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마태복음은 족보고요, 마가복음은 전도입니다. 예수의 전도는 광야에서부터 한다. 그다음 누가복음은 출생에 대해서 예수는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요. 그 아기가 자라나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제. 근데 요한복음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 왔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 안 하더라. 그러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사도 요한 옆에서 보고 야,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아마 요한복음 1장이요. 그럼 세례관이 나타나서 보라, 예수를 속였는데 세상 죄를 걸어버린 하나님의 양이다. 속여받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아단 때부터 말씀이 다섯 계법이었잖아요. 율법까지. 그게 말씀이 물이요, 물. 맹물이요, 맹물. 맛이 없어요. 물은 맛이 없어요. 무맛이요. 근데 포도주가 됐다고요. 포도주 맛있죠? 율법과 예수 관계가 율법을 주신 예수가 포도주로 바꾸었다. 바꾸러. 그리고 이 성경 흘러버려. 율법 성경 46년 졌는데 내가 3일에 지어주지. 이렇게 율법은 끝났으니 이제 피로상 교회로 바뀌어진다. 전환기요. 그러고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날 보냈다. 니고데모야 믿어라. 믿어. 영생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자 만났지요. 내가 남편이다. 너 남편 다섯 명 있었지? 그니 남편 아니야. 내가 여섯 번째 포도주가 된 내가 니 남편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5장에서 베데스다 못 가야 38년 된 병자가 소망 없어요. 그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환자가 많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기다리는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일어나. 그러나 예수가 은혜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못인데 그 6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줬어요. 생명의 떡은 인자가 주지.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인치였지. 영생떡이다. 7장에서 초막절에 설교할 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가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를 줄이라. 예수가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8장에서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갔잖아요. 예수님 땅에 글자를 썼어요. 그 여자 살았어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이태인들아 너 도둑을 봤느냐? 진리부터 알아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9장에서 소경이 실로암에 눈떴지요. 그 시대 사람이 다 소경인데 시범을 보인 거예요. 너희들은 눈 뜨고도 못 보지 않느냐? 이 소경은 소경인데 실로암에서 물로 씻고 눈 떨어졌지. 그래서 그 소경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눈뜬 소경은 안 믿어요.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2장에 나는 하나님 미랄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주로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하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지. 내가 가야 되겠다.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주지. 그래서 16장 기도한 아버지여, 이 제자들 어리석고 무식한데 하나가 되어주세요. 나는 가야 됩니다. 아버지 영광 때문에 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루어진 사건들은 유월절, 오순절 두 가지 사건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뭐냐? 이제 재림이 남았으니까 초막절 사건인데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은 손대면 죄가 됩니다. 이 시대마다 7대 법으로 이루신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예정과 작정대로 주시지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땅의 것도 모르는데 인간들이 왜 그걸 합니까? 요한복음 8장 이하 보면 예수님이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나? 못 믿죠. 그 유태인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에 뱀을 만든 창조자가 뱀이 덤벼들어요. 뱀은 죽을 때 덤벼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마태 4장에 기록되었을 때 3번 기록됐다. 그 성경은 마귀를 없애는 겁니다. 마귀, 죄와 마귀를 없애는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가야 되지요. 안 가면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26장 24절에 십자가 잡혀가실 때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중요해, 자기. 오늘 계시록이 예수 것인데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가늠자 저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제게는 좋다 했어. 안 태어나면 지옥 가니까. 그 있다는 사람이 둘인데 예수를 만나서 영생 얻을 사람이 있고 예수가 걸림돌 돼가지고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선지서대로 오셨다 가셨는데 이루지 못한 말씀들, 재림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가야 돼요. 그 이사야 1장부터 읽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이요. 거의 90% 남아 있다고요. 슬프다, 아리엘이, 아리엘. 슬퍼야 됩니다. 사탄과 싸우다 막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죄짓고 슬프다, 아리엘이요. 필경들을 괴롭힌데 이혼이 이루어진 가정이 그 모락이 그 이사 40장 11절 모락을 이룬 사람 동방사람 불러요. 그 54장에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감춰놨어요. 49장에 전투에 감췄다. 57장 핵심이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냥 안 주고 말씀했어요. 13만 4천 갈 길이 마음속에 은혜 받았으니 통회 겸손 자복하고 주님 뜻을 사려하는데 우리 속에 원치 않는 선악과 본질이 있어서 그 본질이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담부터 끌려갔어요. 그럼 누구나 똑같이 선악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쳤어요. 때렸어요. 안 된다. 때려도 매 맞고도 가는 거예요. 그게 6천년 역사예요. 그래서 육체가 전부 끌고 갔어요. 선악과 끌고 갔어요. 선악과는 낚시가 우리를 딱 물었는데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고기는 낚시에 걸리면 잡혀요. 큰 대구도 잡히고 방어도 잡히고 참새도 잡혀요. 낚시만 물면 잡혀요. 그럼 아담이 물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때렸는데, 이사야 57장 16절, 7절, 8절에 네가 너를 못 내려가지고 네 마음대로 갔잖아. 사실 아멘이다. 갔다 이게. 그런데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리라. 그 18절. 예? 이사야 57장 18절이 핵심이에요. 고치는 것이 중앙재단 이사야 19장에 한 구원자로 통해 고쳐준다. 셋이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셋이 복을 받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산업이다. 기업이라 했어요. 그 성경은 예수가 왕으로 먼저 걸어갔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53장 같이 그가 찔려서 그가 연한순까지 보잘것없지만은 사람들은 모락에서 몰라서 예수를 요셉아들 착각했지 하나님 아들 안 믿었어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다 간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오신다는 거죠. 그 잘못된 교리죠. 그럼 장로교도 천국은 끝났는데도 아직도 끝 안 난줄 착각한 거예요. 끝나니까 130년이에요. 요즘 모든 교회 강단에는 십자가 도전하지 세일체는 모릅니다. 야곱의 도, 계시록 모릅니다. 그 우리 재단은 애굽땅 중앙재단인데 하나지만은 하나님이 쓰는 학교에서 재단 수륩바벨 1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용이 막 덤벼들고 이 현재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 용과 싸우는 큰 전쟁이요. 계시록 12장에. 용이 없다면요. 성경 거짓말이요. 그럼 성경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예? 하신다고? 어디서? 어떻게? 육과 원칙에 따라서. 그게 성경에 조명하면 우리 재단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성경 보든지 구의사가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오고, 머리돌이 나오고, 다림질이 나오는 거예요. 딱한 재단이에요. 한 구원자예요. 그 성경 어딜 보든지 통과되면요. 하나가 나오고, 걸리면요. 다 육체가 썩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8장에 두 아들 이사야. 마엘살 하사바스가 순인데, 그가 태어나서 아파하기 전에 벌써 유다의 원수는 아수르가 잡아갔다. 그 70, 60, 65년 안에 되는데, 해수로는 75년에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징조가, 풍년도 오고, 처녀 잉태도 징조고, 우리 한국은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90% 예언을 성취하는 영적 유다 중앙재단의 사명입니다. 그 계시록 그 받은, 것이 여기 이제 주의 날이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가. 그 예수님 제자가 둘로 나누어요. 사도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천국 열쇠로 열 사람이 가고, 사도 요한이는 다른 천사의 사명으로, 말세의 사명으로, 보아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귀향 가서 계시록 받고, 가룟 유다는 성경대로 예수를 팔아넘기고, 모건 메사사람이면 그 부인과 자녀는 빌어먹고 가보고 돼요. 성경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계시인데, 근데 예수의 율법은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이제 구원의 출발점이 그 민족에게 줬어요. 열두 지파 아브라함 자손만 율법이 있고 이방은 개 같은 자식들이에요. 법이 없어요. 무법자예요. 근데 예수님 은혜로 오니까 율법에서 언약하고 선지들이 말한 대로 성경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주시고, 자, 양의 피로 예배하던 유대인들이 예수 피로 바꿔질 때에 거기서 이해를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걸려 넘어졌어요. 아, 모세는 양자바 제사한테 무슨 예수는 자기 피입니다. 안 받다 이게. 오늘 또 피로산 교회가 거기 푹 빠져가지고 재림주에 대해서 아무리 전해도 못 따라와요. 그 떨질 사람이에요. 걸려 넘어질 사람이에요. 그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뽑아오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세계 회복시킵니다. 그 때렸다 양심 보여야 되는데 모르고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장하다가 예수를 버렸고 오늘 기독교는 초림주만 따라가다가 재림주를 버리게 됐어요. 그 재림주 만난 사람은 7장에 13만 4천 명 왕권으로 그 힘으로도 많지만은 이긴 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촛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1장 봅시다. 1장 1절에 예수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누구냐? 예수에게 언제요?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에 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손바닥을 보고, 너 세상에 그런 분이 어린 양 맞지? 이 손으로 이 책도 이루라고 넘겨준 것이 5장 인권이수라 말이죠.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게 기독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땅에 계실 때 이루어진 거는 된 것입니다. 마땅히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오신 예수 바울을 만났어요. 아, 내가 만나보니 예수가 성경대로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했다. 아, 그분은 부활의 천년이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로마에 가서 목 잘렸어요. 참수당했어요. 우리는 러시아에 가서 참수당해야 돼요. 목 내놨죠? 목 내놨어요? 3일간 죽고 왔다가 주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공의 법입니다. 만왕의 왕도, 십자가에 저주받고,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진짜 못하겠는데요? 고통스러워서요. 좀 쉽게 할수 없을까요? 십자가 안 죽고 좀 구원 안 될까요? 아버지가 안 된대. 그세번 기도해도 안 돼도 울면서 막 땀이 피방울이 떨어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 그러고 십자가 끌려갈 때 울면서 갔어요. 남 살리는 것은요, 목숨 바쳐 희생하는 건 희생입니다. 그 아무나 못해요. 사람은 자기 목숨이 아깝지 다른 사람 목숨 걷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 버리고 야곱의 집에 죄를 몽땅 걸머지고 저주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게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게 된 것은 십자가 도고 앞으로 될 것은 야곱의 도예요. 그 율법의 도는 모세가 받았고 시내산에서 십자가 도는 갈릴리에서 예수가 가져와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제 제림되는 아버지 손에 책을 넘겨받아서 그 책 읽은 것이 야곱의 집에 도다 길이다 그 말이요. 그 이사 2장에 야곱의 도를 가시는 높은 산이 나와요. 작은 산에 뛰어난다 했잖아요. 이 도만 나가시면 전쟁 없어요. 안식처니까요. 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이 종이 누굴까요? 예수를 영접하는 십자가 도를 지나던 사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주는 거예요. 종들에게. 백성이 아니고 이방이 아니고 종들에게 준다. 계시록의 목적이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가?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 천사들아 내가 아버지가 받은 책을 내 종 사도 요한에게 지내주라.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원이 아니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1장. 60년 동안 사도 요한이 뭘 했는가?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말씀이 녹으시죠? 하나님 말씀 녹으시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가요? 예수께 들었어. 사도 요한이가 3년 동안 눈으로 본 바요. 자, 십자가 죽음도 받고 부활도 봤어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예수님 못 만져봤죠. 그 사도 요한을 만져봤어요.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이 생명이 이 예수가 노고스가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증거했어요. 몇 년이요? 60년 증거했어. 그 나이 요한 나이가 95세가 됐어. 예수님과 동갑내기 30년. 그 30살에 예수 믿고 90살 된 60년이죠. 뭐 지냈어요? 율법 아니요. 자기 본 거, 들은 거. 십자가 또 지냈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 요한이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가? 예수가. 성자가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입니까? 근데 유대인이 안 믿어요. 예수의 사건을 안 믿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예?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없어요. 그들은 말라기가 끝이요. 예? 39권 밖에 없어. 우리는 26권도 보태놨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면 사도와 사귀어야 돼요. 그 모세와 사귀면은 율법을 배워요.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사귀는 것은 친구인데 사귀면은 진리를 알게 돼요. 이제는 사도 요한과 사귀어야 돼요. 예? 사도 요한에 사면 하나님 이를 가진 수르바벨 제단에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은요 친구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세상과 사귀면 안 돼. 마귀는 잘라버리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다. 이걸 사도 요한이가 증거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 1, 3서 편지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를 만나고 전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그럼 재림 줬을 때 사도 요한이가 받은 계시록을 책에서 증거하고 계시록 강의책을 전달할 때 만족하다,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계시록을 잡아야 하늘로 갑니다. 자, 사도들이 쓴 편지서를 따라가면 천국 가요. 육체는 다 죽고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예수는 빛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예수가 이뤄놓은 것을 증거한 거예요. 별같이. 근데 밤모습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요한아, 이리 올라와. 4장 1절에 밤모습에 지금 종사를 했는데 기양사에 형무소 갔는데 주의 날에 주님이 이리 올라와.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너한테 보여줄게. 그것이 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된 것은 천국복음, 사도 역사, 영혼구원, 십자가도 육체는 죽고 나중에 부활하고. 근데 야곱의 도는 변화성도, 세일 역사, 현재 사건, 3대할 피하는 사건, 재림주 만나는 사건, 공주 후거의 사건, 전혀 달라요. 이걸 시대를 분별 못해 사람들이. 어둠이 덮여가지고. 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깨달아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명자만 전하고 사명자만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 하늘 역사입니다. 인간이 땅에 살면서 감히 성경을 압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게도 안 믿는데, 예? 그 계시록이 지금 나팔에 다섯 개 부른데도
계시로 계좌도 모르는데,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어둠이 지금 어둠이 덮인 지가 57년이었습니다. 그럼 2절에,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다 했죠? 요한 복음하고, 요한 1, 2, 3서에. 이 예언은, 이 복음이 아니요. 미리 예측, 앞으로 될 거. 이 예언은,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홀수죠, 홀수. 혼자 읽지요. 듣는 자들은 복수란 말이요. 급교, 중앙교회에서 한 사람 읽으면은 많은 사람 들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킨다. 자, 이제 두 가지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생명의 빛, 아들을 영접하고 믿으면 자녀 건세. 근데 계시록은 믿는 자들이 또 하나 지킬 때에 처장 건세.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에 두 아들의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처장 건세 받았다. 너희들도 이세벨과 싸워 이기면 이 건세 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자녀 건세, 장로교, 세일교회는 예언을 지켜서 철장에서 왕권을 받게 돼요. 이거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벙벙해서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도 권세가 두 가지냐고. 그 몰라서 그래요. 자, 때가 갖고 옵니다. 무슨 때? 십자가 때가 아니에요. 재림 때요. 재림 올 때는 법이 다르다. 예언이 법이다.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게 3절이고요. 4절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책을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계시했는데 이 계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아시아에서부터. 아시아가 샘의 장막이요. 야벳은 함은 아니요. 그러면 샘의 장막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왔고 율법이 왔고 선지가 왔고 예수가 왔고 재림도 아시아에서 온다. 그런데 서쪽에서는 이루어진 거, 해동된 이루어질 것 나누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때문에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성부입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성령입니다. 또 오절 예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십자가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조건 없어요. 제 많은 사람이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많은 죄를 단번에 예수님이 씻어주니까 감사하고 죄는 알지만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관계가 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죄는 있지만은 못 깨달으니까 죄 덩어리가 죄 없는 착한 것이 요한복음 8장의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오늘 또 6천년 동안 원죄가 있는데도 교인들은 죄가 사함받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이나 예언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란에 빠져요.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구장에 가면은 종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입맞지 못한 종들은 항충이 잡아간다고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요? 성부를 위해서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계시록은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온 세계로 가는데 초대받고 가는데 벌써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행전 1장에서 11절에 구름 타고 갔어요. 그때 천사들이 갈릴리 여자 우니께 위로했어요. 울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가셨어. 2000년만 오시는 거예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간인이 각 사람이 본다는 거죠. 재림주를. 근데 1914년도에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가 공중에 재림했다 해. 많이 싸웠어요. 점촌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하고요. 그 너희들 봤느냐 하죠. 봤대. 그 나는 왜 못 봤느냐. 눈이 오도 못 본대. 네 눈이 어두워졌다 이놈아. 각인이 본다 했는데 예수님 거짓말쟁이냐. 그거 귀신 들렸다. 그래서 왕국회 간. 그들은 주일이 없어요. 목요일날 예배 드려. 희한한 사람들이요. 귀신 들렸어요. 각인이 본다 했으면 성경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지금만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성경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예?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 1점이라도 못해. 보태도 빼면 재앙이에요. 그 여호와 지금 여기 딱 걸려서 망했다고요. 잘못 봤어. 귀신. 귀신 받았어요.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불터요. 그게 시대가요. 6천년 세월이지만요.
찌른 자, 찔리는 자 둘로 나누어져. 여러분, 찌른 자요, 찔림을 받을 거요. 찔림 받으면 순교자요. 찌리면요, 이 마귀 때들이요. 로마 병정이나 애가 군대들이나 전부 모세를, 예수를 대적하면 바다 빨이 좋고 다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찌른 자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수님 구름 타올 때 애곡하리니 그 애곡하나님은 3절에 이 예언을 읽어두고 지키면 된다. 답이 나왔다고요.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왜 계시록에 가서 알파 오메가 세 번씩 말합니다. 응? 세 번씩 말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보라는 거지. 알파 이 오메가 되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영생이에요. 뭐 없어졌다 죽었다 사다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요. 나 요한은 너 형제요. 그 우리가 요한과 형제가 돼야 돼요. 예? 원수가 되면 안 되고. 요한은 사도지만은 요한 계시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받아놓은 계시록이 재림 주올 때쓸 말인데 2000년간 봉해졌다가 1958년 3월 19일에 받아서 해서 이내장 목사가 받았었다고요. 그게 믿기 힘들어요. 예? 세계적인 계시록을 대한민국의 한 목사가 받았다 해석을.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로 출발하지요. 단체지만은 모세도 율법 받았어요. 모세 사람이잖아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율법을 두 번씩 받았어요. 그 믿습니까?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있어요. 그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유대들 안 믿어요. 우리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응? 사도요한이가 우리 보고 야 너는 나하고 형제가 돼야 돼. 원수가 되면 안 되죠. 그 베드로 형제는 천국 가고 요한이 하고 형제 사람은 육체가 변화돼서 새시대 간다고요. 그 사명입니다.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 멸치하고 요한 사도는 십자가에 피를 바르면서 울고 슬퍼했어요. 동참했어요. 여러분도 구의사 제단 동참해야 선구자가 돼요. 여호와 딱한 사람 많잖아요. 와서 말썽 부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손에 끼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헐고 뜯고 그 사람 안 태어났으면 좋아요. 차라리 가르치다 같이 예? 그 시큰 일하고 지옥 가는데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발로 차고 짓밟고 예? 세상에 끌려서 물질의 종이 되고 예?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마귀한테 한살 맞으면요 영이 망가지기 때문에요 새벽에도 안 나옵니다. 못합니다. 피곤해서. 예?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나와도 쫄아요. 마귀는 그런 게 마귀예요. 영적 힘이 없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 쓰는 종은 7명 역사 때문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때를 알고 힘차게 외칠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갈수 있어요. 7.8기로. 이게 큰 전쟁입니다. 동참합니다. 동참. 참음에 한란에 동참했다.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을 택해서 예정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가 귀향사에 갔어요. 자, 네로 황제 때 다른 사도도 다 순교당했어요. 그때 도메산 황제 때 사도요한은 반모 섬으로 정배 갔어요. 무인도인데 주의 날에 했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참 복된 날이래요. 부활 날입니다. 주님 부활했어요. 그 성경 역사가들이 구약의 노아 방주가 멈춘 것이 아라트 산인데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잦아지게 한 것은 주의 날이다 그렇게 성경 역사에 찾아내더라고요. 모세가 60만 대중 300만 명을 거느리고 홍해 거는 날이 주의 날이다. 6월절 3일이니까 부활이죠. 율법을 받은 날이 주의 날이다. 오순절날. 예수 부활이 제8일 안식일이죠. 주의 날. 그 다음에 성신 강림절이 행전 2장에서 주의 날. 오순절에. 그래서 주의 날이 승리 날이고 복된 날인데, 구약은 그림자지요. 그럼 예수가 실물이지요. 그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 성경은 성신의 글씨 그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와서 십자가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불을 붙였습니다. 그럼 제일이 좋을 때는 14만 4천 명께 성령이 또 일을 칩니다. 하나님을 최장관세를. 그래서 역사는 위에서 하시지 땅에서는 감도 못 잡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 멈췄습니까? 폐기했습니까? 하고 계셔요. 그걸 모르면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성경을 몰라요. 이용을 하죠. 가짜로. 그 거리선지 죽이라 했어요. 모든 예언서에 보면. 거리선지는 목을 잘라버리라. 치라.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사도가 2000년 전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책에 쓴 것이 계시록이 작은 책, 에베소, 스물네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세계에 필요한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22억인데 아시아만 출발점이 거기도 일곱 교회 대표를 뽑았어요. 그 다섯 교회는 책망이 많고, 스물네 빌라델비아 두 교회는 칭찬과 거면만 왔어요. 두초 때인데요. 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사도라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에 주님이 오셔서 만났는데, 이제 사장에서는 이제 이리로 오라 보좌에 갔는데, 일곱 첫 금초대를 봤어요. 금으로 만든 첫대. 이게 스가랴 사장의 구의사절단이에요. 첫대교회를 봤어요. 첫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인데 메시아하고는 달라요. 부활에서는 강체가 나고, 메시아는 강체가 안 나요. 초라하고, 마른 땅에 죽이고, 연한 숨 같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막 욕하고 때려도 가만히 계셨어요. 예. 근데 부활 예수는 전혀 달라졌어요.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고. 예.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요한이가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만나게 와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을 갖고, 완전히 만왕의 왕 모습입니다.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에 안 계신 곳이었어요. 천지 충만하시고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일곱 별,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가면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별은 뒤에 가면 답이 나와요.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왼쪽 오른쪽에 날이 섰어요. 이게 예언의 말씀. 히브리 사장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검 같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볼 때에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사도하니까 사도로서의 재림주 보니까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이 주님 오면 올라간다고요? 말이 안 되지. 예? 사도요한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사도의 직분, 내자의 이름 가지고 재림주 만나고 쓰러졌다면은 지금 교회가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났으면 못 만난다고요. 그래서 7장에 입맞아라. 이 재림주 만나려면 입맞아라. 11장에서 징글 맞추고 만난다. 살 길을, 3대하를 피하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예수가 안수합니다. 사도관에게 가라사대 들어말라. 그래서 이사 41장에 동방야고바 들어가지 말라. 고레스가 지나간다는 거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예수님이 자기 속에, 요한아, 내가 전에 죽었다 부활해서 왔는데 겁내지 마.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전에 죽어서 너라. 십자가에서 정월 14일을 벌쩌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예수님이 지옥의 문지기 아니요, 심판에서요. 지옥을 심판하고, 예? 죽은 자나 산 자를 심판해.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흰 보좌가 있어. 흰 보좌, 백보좌, 흰 보좌. 6장에 흰말이 나가요. 그 흰말은 마귀라면 흰 보좌도 마귀 보좌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내자 목사님이 음성으로 받았었어요. 4장에서 14장까지를요.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앞으로 이렇게 된다. 기록해라. 네 본 것은, 요한아, 네가 본 것은 뭐지 알지? 봤지? 내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별, 그 13만 4천 명이 별인데, 말세의 교회, 첫대 교회 사명자, 종, 일곱 금초대라. 금초대. 필요사 교회가 아니에요. 모세 강좌 교회도 아니에요. 재림주와 역사하는 교회는 첫대 교회예요. 교회가 달라요. 최직의 장로가 아니에요. 첫대 교회예요. 어딘데? 학교에서 구의사 재단이요. 세가라 사단의 순금 등대요. 수륩밥의 머리돌 다림줄이요. 뭐, 다른 거할거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믿어져요? 근데 그 모습은 지뢰 같아. 응? 거슬렸어. 상처가 났어. 사람들이 버림당했어. 춤배타. 더럽다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이요. 똑같아요. 모세도 이길 갔어요. 모세도 자기 배식에 버림받았어요. 모두가 당을 짓고 애굽에 간대. 그게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 이 백성 다 알고 계시지요? 내가 다 죽여버릴까? 안 되지요. 죽이지 마세요. 응? 나 같으면 죽이세요. 화가 나잖아. 응? 아, 모세를 따로 나와서 모세가 싫다고. 응? 애굽에 고기 먹으러 가? 그 하나님, 그럼 내가 때려 죽일까? 안 되지요. 살려주세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핍박받아도 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 사람 몰라 그래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네? 그래 하고 있죠? 안 와요? 욕 먹으면 욕해버려? 욕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지.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요. 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별은 완전 순대요. 첫대 교회의 사자. 일곱 첫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이해가 됐죠? 그 계시록 공부를 다 해서, 어디가 입만 열면 줄줄줄줄 나오더라고. 몸을 읽으면 막힌 것이, 그것이 뭐냐, 말씀 무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 쳐봅시다. 자, 38장, 말씀 비밀 노래, 다시 부릅시다. 하늘의 감춘 오묘한 비밀, 겸손한 마음에 나타나고, 주님의 피로 맺어진 약속, 간절한 마음에 이뤄진다.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서리찬 바람 무서운 한란 인다친 후에 일어난다. 3분의 1에 이 땅에 피해 두려워 말고 기도하자.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연기빨같이 일어날 재앙 입맞은 자는 못해한다. 임시까지 증거할 자는 성신의 능력 받은 자라.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떨어진 자의 눈물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한 곳에 보호함으로 짐승의 피해 안 당한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이 차고 넘치니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표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갈라서 놓고 심판할 때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이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승리자 들려 이한대 따라 왕국의 권세 차지하고 택한 자 남아 재앙을 면코 안식의 복락 누리리라.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 나의 맘속이 차고 넘치네. 너와 나도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개가 불러보자.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담의 집에서 선악과가 들어와서 자자손손이 저주문 받고 사망 골짜기에 떨어져 죽었었는데 위에서 아담을 보내주어서 영생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으로 긍휼 자비로 베푸셨나이다. 복중에 선택받은 야곱이 세상 나아보니 에서가 칼을 들고 설치는데 도망가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복을 누렸나이다. 우리의 가는 길이 험악한 길이니 이 길을 다 달려가서 주님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면 올라갈 수 있는 두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